관리 시대는 다 막힌 시대입니다. 어디가 막혔을까요? 내 마음이 막혀버렸습니다. 답답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대서 마음이 편안하고 시원할까요? 그분 나름대로 돈 외에 마음이 답답한 이런 환경 속에 갇혀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시원하겠습니까? 마음이 답답한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분이 마음이 시원할까요? 더 답답한 지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직분 상관없이 환경 상관없이 전부 답답하고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교회 나오셔서 과연 얼마나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닫혀 있습니다. 마음이 닫혀서 은혜는 옛날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직분을 받아서 봉사는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기계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고 은혜도 이미 말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 나오신 분들 얼굴 보면 얼굴이 마치 죽은 사람 얼굴같이 핏기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환경이 닫혀있고 마음이 닫혀있고 전부 다 닫혀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족과 가족 사이에도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동서남북이 다 열려버리고 내 마음에 그동안 철창처럼 굳게 닫혀있던 도저히 열 수 없는 내 자신도 못 여는 오늘 이 문이 열리시는 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세를 일기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에는 25리가 되는 엠마오 길로 예수님의 두 제자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25리란 말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의 거리가 25리가 됩니다. 성경은 25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굴 표정을 보게 되면 성경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슬픈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슬픈 얼굴을 하고 내려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 슬프다는 의미 속에는 낙심하고 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실망감과 절망감에 빠져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3년 이상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께서 구세주이신 것을 믿고 있었는데 너무도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아무 저항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안치되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엠마오 길로 내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신앙생활이 예루살렘 신앙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엠마오는 언덕 밑으로 내려가는 곳입니다. 엠마오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믿음에 있던 사람이 세상 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슬픈 얼굴을 하고 가는 그들의 두 사람 곁에 한 분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흘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곁에 계신 예수님 25리길을 같이 동행하고 계시는데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얼굴에 슬픈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님은 곁에 와 계시는데 나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전혀 느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옮겨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성도의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서 갑자기 소용돌이 치는 내 가정이 뒤집힐 것 같습니다. 부서져 버릴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리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성경 강조합니다. 제자들에게로 오시니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고난당한 내 가정에 주님은 오고 계십니다. 이때가 언제라고 말씀합니까? 밤사경이라고 했습니다. 밤사경이라는 것은 칠흑같이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내 가정이 환난의 밤을 만났습니다. 고난의 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소리소리 지릅니다. 아무도 바다 한가운데 있는 이 배에 누가 도와주리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터전이 그렇습니다. 내가 환난 만났을 때 주변을 돌아봤더니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밤은 깊어가는데 고난의 밤은 계속되는데 언제 이 새벽이 밝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모르고 있는데 주님은 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강좌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잡힐 때 주님은 나를 도와주려 오고 계시는데 나는 그 주님이 주님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말 못하는 심한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잡힐 때에 주님은 지금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고 계시는데 주님은 내 곁에 계시는데 주님은 내 곁에 안 계시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나니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무슨 말입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오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빛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질 때는 주님이 내게 계시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날마다 고난과 두려움 불안 가운데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밝은 마음을 가질 때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시간에 마음이 밝아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예수님이 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한마디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주님은 뭘 하십니까? 성경 풀어주세요. 바로 이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풀어집니다. 말씀이 풀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이 풀어질 때에 이 말씀이 풀어진다는 이 말씀은 오늘 성경은 본래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풀어지다 이 말씀이 바로 헬라어로 따르십시오. 디아노이고 거기에서 디아노이고 디아노이고 이 디아노이고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석해 주실 때 무슨 말입니까? 디아노이고라는 말은 내 마음이 열려버리고 귀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아노이고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시간에 내가 철창같이 굳게 닫혀있는 철문같이 굳게 쳐버져 있는 어떤 자물쇠라도 풀 수 없는 열 수 없는 이런 완전히 닫혀버린 내 마음이 언제 열리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이 풀어지는 순간 오늘 디아노이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마음이 열려지더라는 것입니다. 내 귀가 열려집니다. 내 눈이 열려져 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뜨겁다는 말은 카이오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 카이오, 한글에는 단순하게 뜨겁다는 말씀으로 기록됩니다. 카이오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불이 탄다는 것입니다. 불로 태운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합니까? 그렇게 냉랭한 심령이 얼음자같이 차가웠던, 굳게 다쳐버린 내 마음의 철창문 같은 이 마음이 열려지는데 언제 열려지냐면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디아노이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스스로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거기 무엇이 들어갑니까? 말씀이 불이 되어 들어갈 때에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내 속이 불타듯이 불로 태우는 뜨거운 열정이 첫사랑의 믿음이 회복되어 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오늘 우리에게 길에서 성령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버립니다. 오늘 사령성도 여러분, 언제 눈이 밝아집니까? 언제 눈이 밝아집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현장에서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질 때에 내 마음의 말씀의 불이 들어올 때에 내 마음이 타서 불로 태우는 우리는 이 뜨거운 열정이 내 마음 속에 오를 때에 내 눈이 열려져 버립니다. 이 현장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절망하십니까? 지금 이 세대는 세상 어느 곳을 바라보아도 진정한 소망은 없습니다. 세상 어느 곳을 다니면서 행복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산 넘어 행복이 있는 줄 갔더니 거긴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은,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은,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닫혀있는 것들이 열려지는 이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게 다 막혀있던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그림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는 말씀이 불이라 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말씀이 불이라면 주여 우리에게 이 불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굳게 닫혀버렸던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주여 이 시간에 말씀의 불이 우리 성경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이 시간 나설이 예수 이름을 내거느니 불이 임할 지어다. 불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파충류, 뱀은 뜨거운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 뱀을 가리켜서 계시록 12장 9절은 사단 마귀라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내 심령이 뜨거워질 때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한 섬에 도착했을 때에 불을 피웠습니다. 불을 피웠을 때 갑자기 독사가 피어오르면서 이 사람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독사는 엄청난 그 섬에서는 무서운 독을 가진 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질 않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깜짝 놀랐지만 저 사람 신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가 뜨거워질 때에 뜨거운 것이란 사탄마귀 뱀 같은 자가 피어올라옵니다. 그러나 물려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오늘 사령성들은 이 현장이 오늘 시간 모든 냉랭하게 식어져 버렸던 내 마음 속에 첫사랑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간에 불같은 뜨거운 사명감, 불같은 뜨거운 믿음 내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랍 하나가 이사야에게 숯불에 핀 불을 가져와서 입을 지져버립니다. 입에다가 숯불을 갖다 댑니다. 그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스랍 전사가 숯불에 핀 숯을 입에다가 대는 순간 이 사람 입에서 고백하는 말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를 보내달라는 말은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오늘 이런 사명을 갖습니까? 입에 불 받은 자가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의 작은 봉사라도 이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인 줄 믿고 이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불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귀찮게 여깁니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시간 투자하는 것, 물질 투자하는 것, 몸 들이는 것 계산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불받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서랍 천사를 통해서 불을 받았던, 어디에 불을 받습니까? 머리에 받습니까? 아닙니다. 입에다 불 받았습니다. 입에 불 받은 이 사람이 바로 증인인데 우리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역사 때에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오늘 성령 강력이를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 역사, 불 같은 성령 역사가 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하필은 불의 혀라고 말씀합니까? 혀에 권세가 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6절 먼저 예수님 앞에 먼저 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개할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 따로 불 따로가 아닙니다. 성령 강자입니다. 성령과 불이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불이 함께합니다. 뜨거움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덤덤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자리에 반드시 내가 이사야 같은 내 입에 하나님 주시는 불이 있다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말할 때 불받은 이사야가 말하듯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를 보내소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이사야의 고백 속에 성령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이 120명은 어디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동서남북 사방을 다니면서 각처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했는데 이 불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나오는데 계시록 11장 5절에는 이 두 증인 입에서 불이 나온다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 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불이 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입에 불이 왔을 때에 이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이때 불받았던 이 베드로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5장 1절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을 향해서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 살립니다. 베드로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입의 권세는 누구에게 주십니까? 정인되는 자에게 주시는데 이 정인 바로 누굽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 되어라. 예수님 증인되는 사람은 입에 불이 있습니다. 오늘 불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받아도 덤덤하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같이 뜨겁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엠마오의 제자 같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주여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어디에서 감당합니까? 직장에서. 어디에서 감당합니까? 사업장에서. 어디에서 감당합니까? 가정에서. 어디에서 감당합니까? 길거리에서. 어디에서 감당합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다면 주여 내가 이 불을 받기 원합니다. 나에도 아버지는 나도 이사야처럼 나도 사도행전의 아버지는 120명도처럼 내게도 불의 혀의 권세가 내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이 여러분에게 임할 지어다. 불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불은 옆으로 번집니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불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불은 파워가 있습니다. 불은 능력이 있습니다. 불은 빛을 밝혀버립니다. 이 불의 권세를 가진 사람을 가는 것에는 어두운 것을 전부 다 빛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 녹여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고집이 나는 너무 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팍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불이 임해버리면 육에까지 다 태워져버려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이 80세가 되었었는데 하나님 가장 귀하게 쓴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기록했던 사람으로 알려지는 이 사람은 나이 80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던 모세입니다. 이 사람은 이 당시 80세 된 그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노인 중에 노인이 되었습니다. 40년 전에 애굽에 있던 왕자로 있던 그의 신분은 화려했습니다. 그에게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재물이 보화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젊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80세가 된 그는 다섯 가지는 다 사라진 지 이미 오래가 되었습니다. 이미 젊음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40년 전에 화려했던 애굽 생활에서 지식이 뛰어났던 이 사람은 40년 세월이 흐른 그에게는 지식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사람에게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 권력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재물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조건을 보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이젠 죽을 날을 기다리고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출애굽기 3장 1절에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디에서 찾아오셨습니까? 애굽 땅에는 가장 화려한 곳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세계 경제 대국, 세계 가장 막강한 군사 대국을 자랑했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애굽 생활에서 이미 멀어진 지가 40년, 애굽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고 지식인들이 있고 권력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막 가운데 사막이라는 미디안 곳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40년 세월이 지났을 때 모세 이름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모세 자신도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를 찾아오셔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데 저 사막 한가운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저 사막 한가운데 도망자가 되어서 숨어 살고 있는 이 모세를 찾아오시더니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가 자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잘난 사람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 상처 많은 사람, 실패해버린 사람, 인생의 도망자가 되어버린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은 모세의 모습으로 보면 돈이 없어도, 나이가 많아도, 배운 것이 없어도, 돕는 사람이 없어도, 세상 권력과 명예가 없어도 하나님은 지명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상처를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숱하게 사람을 통해서 상처 입었고 세상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아니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장에 살아온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은 서실 것입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 주목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불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불 속에서 나오는 말씀. 말씀의 불이 이 모세를 향해서 전달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분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은 불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다 잃어버린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불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불의 말씀을 받습니다. 불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대민족의 지도자로 화려하게 가장 밑바닥 인생을 가장 화려한 인생으로 돌아올립니다. 오늘 이 현장에 불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출애굽기 3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떨기나무라고 했는데 이 떨기나무라고 하면 무슨 나무인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7장 30절과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시나무 떨기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 팔레스타인에는 사막에는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자랍니다. 그 가운데 가장 잡초까지 속하는 나무가 있는데 바로 가시나무 떨기 이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냐면 항상한 줄기에 바늘 같은 신날같이 바늘 같은 이런 가시가 사방으로 돋아나 있습니다. 얼마나 이 나무가 연약한지 지열이 40도 이상 달아오를 때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모세는 늘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가시나무 떨기에 불은 붙었는데 사그라지질 않습니다.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광경이 이상해서 점점 가까이 가게 됩니다. 오늘 이 나무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불꽃으로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바로 상징적으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가리켜 이사야 5장 7절과 예레미야 5장 14절에는 나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약이 와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물습니다. 소경이 눈 떴을 때 하시는 말씀이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그가 하는 말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불로 바로 오시지 않고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한가운데 불꽃 속에서 불의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바로 이 떨기나무는 모세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80평생 그에게는 상처라고는 가시밖에 없습니다. 안팎으로 가시만 잔뜩 돋아났습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볼품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부족해도 네가 연약해도 너는 잘 부서져도 너에게는 가시가 많아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는 상처가 많아도 안팎으로 찌르는 이 가시 환경이 소는 가시 내면적인 이 가시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는 이 가시가 우리한테는 잔뜩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서실 때 가장 한마디 불의 말씀을 주세요. 오늘 불의 말씀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가장 위대하게 서십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 어쩌면 처갓집 식구들도 이 모세가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울 줄은 상상 못했습니다. 우리 시간 나이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초월하셔서 우리 시간 여러분은 서실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불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불을 주세요. 나에게 불을 주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불을 받으면 너희에게는 디아노에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묶여있는 것들이 막혀있는 것들이 잠겨있는 것들이 닫혀있는 것들이 다 열려지는 이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서실 텐데 어떻게 서십니까? 적당하게 서지 않습니다. 불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가장 위대하게 서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분이 누구세요? 온전하신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하나님 본체신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저에게는 감히 저는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하지 마세요. 나를 돌아보지 마세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오직 예수의 사람은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전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분급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예수를 찬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도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시간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눈을 들어 우리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여세요. 우리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불의 말씀이 전해지는 오늘 가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자리에 오늘 육신의 질병이 자신도 모르게 치료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묶인 것들이 열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분명히 약속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디아노이의 역사가 일어나서 카이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든 것이 다 열려지고 이제 내게 불이 들어오는데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의 불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불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씀이 생명입니다. 내게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불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셔서 한 시대에 가장 위대하게 서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